저기소 미사일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해 파괴시켜버리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잡는 거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내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가 바로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격미사일을 발사시켜 대기권 안팎의 높은 고도에서 맞춰 떨어뜨리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드 도입 논의 공식화 이후에 논란은 커지고 중국은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고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사드 자체의 성능 논란입니다. 국방부는 사드가 14차례 시험평가에서 모두 성공하는 등 성능이 입증된 무기라고 설명합니다. 제조사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성공률이 9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성공이란 게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적은 없고 수송기에서 떨어진 미사일을 맞춘 겁니다. 모든 정보가 완벽히 통제된 상태에서의 실험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능 논란은 그렇다 치고 사드가 한국 방어에 적합하냐는 겁니다. 우리 군은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에 더해 더 높은 고도에서 한 번 더 방어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위협하고 또 그것을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여러 대응 체계 중에서 사드가 가장 효과가 높은 체계입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주력은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와 중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대비용인 사드의 요격 범위보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우리보단 일본이나 미국 방어용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칼끝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구성 요소인 X밴드 레이더로 미국은 중국을 훤히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因为美国这个萨德反导系统它的覆盖范围尤其它的X波段的雷达的侦测的范围已经远远超出了防御朝鲜半岛的需求 유사시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일찍 탐지할 수 있게 돼 중국의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중 간 전략적 균형, 공포의 균형을 통한 억지력, 바로 안정이 깨진다는 거죠. 중국은 미국의 방어벽을 뚫을 새로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우리는 유사시 원치 않게 중국군의 1차 공격 목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한국이 사드를 도입할 경우 중국은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고 한국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반발 외에 사드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도입 유지 비용도 논란거리입니다. 사드 한 개 포대의 설치 비용은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한 개 포대면 남한의 최대 2분의 1가량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도입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고 우린 부지와 시설 비용만 부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란 간접적인 증액 방법으로 우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파 유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밖은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군의 기술 교범은 100m까지는 지극히 위험하고 3.6km 밖으로 벗어나야 안전하다고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 환경 오염과 함께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선 벌써부터 도입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목적에서 논의가 시작된 한반도 사드 배치. 하지만 성능과 한반도 배치의 유효성 논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까지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 국익을 위하는 길일까요?